그럼 평균주의로 y 값들은 개별 y 값들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편차를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관측치마다 편차가 다 다르잖아요. 이런 점은 그 점에 해당하는 x 값으로 예측한 y 값보다 이만큼 값이 더 높죠. 이만큼의 양의 편차 값이 있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그 점에 해당하는 그 집단에 해당하는 x 값을 이용해서 예측한 값보다 이만큼 낮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편차는 플러스고 어떤 건 마이너스니까 편차 하나하나의 대표적인 크기를 재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RMS 오퍼레이션을 적용하면 되겠죠. 편차들을 제곱하고 편차, 잔차 이런 용어를 혼용해서 쓰겠습니다. 내 생각나는 대로 국어와 영어로 혼용해서 쓰는 것처럼. 그래서 편차를 제곱을 하고 스퀘어, RMS, 스퀘어, 그다음에 민을 구하기 위해서 다 더한 다음에 더한 개수로 나눠주려다가 문득 스치는 생각이 자유도. 얼마를 잃어버릴까? 둘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빼기 2. 그다음에 R, 스퀘어루트. 그게 RMS로 측정한 편차들의 대표적인 크기고, 그것이 바로 표준 편차를 일반화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관측치 하나하나는 리그레션 라인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까, 대표적으로. 그것이 에러들에 대해서 RMS를 적용해서 구하기 때문에 RMSE라고 표현하죠.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하죠. 이 에러들을 계산을 하고, 그것들을 제곱을 하고, 제곱한 것들의 자유도로 나눈 평균을 구하고, 다시 제곱근을 취한 거죠. 용어만 알면 계산하는 공식도 저절로 알려주는 거죠. 저 RMS의 의미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 표준 편차에 해당하는 개념이죠.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경우와 리그레션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경우에 여기에 표준 편차와 여기에 RMS 사이에 어느 게 크고 어느 게 작겠어요? 예, 이쪽이 머저리티였고 이쪽이 옳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그린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게 리그레션 라인인 것처럼 간주하는 셈이죠. Y바. X 정보를 활용하지 않으니까 모든 X 값에 관계없이 대표 값을 Y바라고 설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기준이 그냥 수평선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 수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떨어져 있는 거리, 그 거리들의 대표적인 값, 그것이 바로 표준 편차였던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점으로부터 이 떨어진 거리나 이 수평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나 같을 거 아니에요. 해당 점들. 이 점들을 다 y축으로 평행이동시켜서 잰다라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떨어져 있는 거리들의 대표값과 이제는 좀더 맞춤 형식으로다가 리그레션 라인을 설정한 거죠. 따라서 이 리그레션 라인은 개별 점들에 보다 가까이 가도록 상관계수를 반영해서 파인 튜닝된, 조정된 라인이니까 그 맞춤형식으로부터의 오차는 그냥 기성복,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이쪽으로부터의 오차보다 작아지겠죠. 그럼 얼마나 작아지느냐? 대략 이런 관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작아지느냐? 루트 1-r제곱 매 비율로 작아진다. y의 표준 편차고 이거는 x를 가지고 y를 설명하는 회귀 직선을 설정했을 때그 직선으로부터 이 떨어진 거리의 대표적인 값. 이 값이 이 값보다 작다라고 여러분이 대답했는데 어느 정도 작으냐? 이런 값이 곱해지는 배율로 줄어든다 이런 얘기죠. 뭐 항상 특수한 경우를 보면 이해에 도움이 되는데 상관계수가 0인 경우, 그때는 회귀직선 자체가 수평선이죠. 그러니까 줄어들 이유가 없죠. 또 다른 극단적인 경우, 상관계수가 완벽해서 R제곱이 1인 경우, 즉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경우, 모든 점들이 일직선상에 있죠. 그러니까 직선만 알면 더 이상 떨어져 있는 거리가 남아있지 않죠. 그때는 모든 잔차가 0이니까 잔차들의 대표적인 거리 RMS를 적용해도 0이겠습니다. 그러니까 R 스퀘어 값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설명이 되니까 줄어드는 거죠. 설명 안 되는 나머지 부분들이 줄어드는 거죠. 나중에 이 식은 책의 부록의 증명도 돼 있고, 근데 뭐 그런 수학적인 증명보다 여러분들이 자꾸 직관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왜 줄어드느냐? 마치 뭐 저 여러분들 기성복을 사서 모든 사람한테 동일한 사이즈의 옷을 주면 소비자 하나하나가 느끼는 불편함의 정도가 오차고, 그 대표적인 값이 표준 편차죠. SDY. 그 대표적인 불편함의 정도와 사람들의 키를 최소한 감안해서 옷을 맞춤형으로 해줬을 때 소비자 개개인이 느끼는 불편함의 정도의 대표값과 당연히 뒤의 경우에 불편함이 줄어들겠죠. 같은 이유로 이 값이 Y의 표준 편차보다 작아지겠죠. 그리고 그 작아지는 정도는 키가 몸을 얼마나 잘 대표하느냐, 잘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그것이 바로 R스퀘어의 개념이죠. X를 알면 Y가 얼마나 잘 설명이 되느냐. 상관계수가 높으면 많이 설명이 될 거고, 절대값으로. 낮으면 덜 설명되니까, 많이 설명되면 설명될수록 X를 이용해서 리그레션 라인을 피팅하고 나면 X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차의 대표적인 크기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이유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작업을 통해서 점을 리그레션 펑션으로 일반화했고, 그것이 대표값이죠. 여전히 이것이 Y의 대표값인 것처럼 리그레션 펑션 상의 각각의 점들은 해당 집단의 Y값들을 대표하는 거겠습니다. 해당 집단이라는 게 세로 띠죠. X가 주어지면 그게 하나의 세로 수직선을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약간 혼동하면서 배웠을 수식 중에 하나죠. X는 3이라는 수식을 그래프에 표현해봐라. 그러면 수평선이 아니라 수직선이죠. X는 3. 그런 식으로 X값이 주어지면 하나의 수직선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 각각이 서로 다른 분류, 서로 다른 집단들이죠. 그럼 각 집단마다 우리는 개념상 따로따로 중심도 계산하고 표준편차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집단마다 따로따로 결정되는 중심은 리그레션 라인의 높이고, 집단마다 따로따로 적용되는 위아래 떨어져 있는 거리는 RMS인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중심은 집단마다 이 함수를 따라서 변화하도록 허용했는데, 그 중심으로부터 퍼져 있는 거리는 같은 값을 쓰고 있죠. 이것이 하나의 가정이에요. 이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같다라고 보고 그 공통의 떨어져 있는 거리를 측정해서 그것을 모든 집단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죠. 이게 나중에 저 등장할 등 분산성의 가정입니다. 등 분산성. 그러니까 퍼져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성질이 같다, 이런 얘기죠. 분산이 같은 성질, 등 분산성.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을 정리하면, 중심을 함수로 일반화했고, 퍼져 있는 거리를 RMSE, 공통의 RMSE로 일반화했죠. 중심과 퍼져 있는 거리 두 가지를 알면 정규분포라는 가정하에서 모든 걸 다 알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정규분포가 등장합니다. 평균과 표준편차를 우리가 3장에서 공부하고 나서 4장에서 정규분포를 등장시켰던 것처럼, 평균을 리그레션 펑션으로 일반화했고, 표준편차를 RMSE로 일반화했으니까 이제는 준비가 된 거죠. 그러면 정규분포를 여기에 대해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정규분포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세로띠별로 따로따로 적용하는 거죠. 중간고사에서 점수를 잘 받은 학생들, 그럼 이 여기에 있는 학생, 여기에 속한 학생들이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만 정규분포를 따로 적용하자. 그럼 이 중심은 어디냐? 리그레션 라인 높이로 측정을 하는 거고,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공통의 RMSE로 측정하는 거죠. 중간고사에서 못 본 학생들, 이 학생들의 기말고사 점수 분포는 어떠냐? 이 세로띠 내에서 위아래 분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학생들의 중심은 어디냐? 리그레이션 라인 높이로 근사시키는 거고, 거기서부터 전형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즉 이 집단 내에서의 표준 편차, 그 값을 RMSE로 근사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중심과 전형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리, 굳이 표준 편차라는 용어는 언어의 문제로서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쓰지 않고 RMSE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RMS가 하는 일은 저기서 표준 편차가 하는 일과 정확하게 같죠. 그러니까 중심과 RMSE를 가지고 이제는 한 배 위아래 하면 68%, 두 배 위아래 하면 95%, 세 배 하면 99.7%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차원에서 2차원으로 시야는 확장했지만 본질을 지금 새로 도입한 것은 없어요. 자료가 어떻게 퍼져 있는지 눈으로 보자. 1차원 스캐터플롯, 2차원 스캐터플롯. 이제는 수치로 그 자료를 요약해보자. 제일 궁금한 게 그럼 중심이 어디냐? Y-bar regression function. 중심을 재고냈더니 그럼 모든 데이터가 중심에 있느냐? 그렇지 않다. 베리에이션이 있다. 분산이 있다. 그럼 전형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리를 제일 인센티브가 생기는 거죠. 표준 편차 RMSE. 거기까지 하고 났더니 중심과 전형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리 두 가지 수치만 가지고 이제는 전모를 파악할 수도 있겠느냐. 분포의 모양이 정규 분포면 그렇다. 이 경우에는 가정이 좀 더 강하죠. 세로띠별로 모든 세로띠에서 다 정규 분포면 그렇다. 더 나아가서 그 정규 분포의 퍼진 정도가 다 똑같으면 그렇다. 등분산성. 그럼 그런 가정하에서 이제는 우리가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겠습니다. 중간고사에서 30점 맞은 학생의 기말고사 점수가 어느 정도가 될지 95% 범위를 한번 알려달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중간고사 30점 맞은 학생. 리그레션 라인 시계다 대입해서 이 점 위치 내면 그 학생은 기말고사에서 이 점수 정도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표값. 확실해? 그럼 당연히 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중간고사의 점수가 같더라도 기말고사에서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점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날 수 있는 점수 차이의 대표적인 값이 RMSE니까 RMSE의 두 배를 위아래로 잡아줘야 95% 정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그 학생 기말고사 점수가 어떻게 될지 대략적으로 계산한 95% 인터벌이 되는 거죠. 지금 앞서 이미 배운 중심과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거기에 정규 분포를 씌워서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 내용을 회귀 분석 상황으로 일반화한 것이죠. 그 일반화 과정이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우리는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고 현실에서 이러한 논리체계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예측할 때도 쓰고 투자자가 자기의 1년 뒤 소득이 얼마가 될지 예측할 때도 쓰고 그런 거죠.